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아, 제가 그 환전 관련해서 하나 좋은 꿀팁을 좀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과장이 어떻게 앞으로 환전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룰, 저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광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최근에 조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환전 이렇게 준비하자. 해외여행 간다면 200% 만족한다. 자, 아마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좀 계실 건데 토스뱅크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평생 무료 환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생. 이게 보통 증권사나 은행별로 한시적으로 뭐 1년 아니면 6개월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주는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토스뱅크는 지금 만들어 놓으면 평생입니다. 평생.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안 써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살 때도 팔 때도 수수료 둘다 무료입니다. 이게 가끔 한쪽만 무료 해주는 경우 있어요. 보통 살 때만 무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 때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팔 때는 수수료 없는 줄 압니다.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살 때, 팔때둘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장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게 뭐냐면 환전 수수료 일시적이 아닌 평생 무료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주요 17개국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환전해 가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있어요. 뭐 달러, 뭐 엔화, 유로화, 뭐 베트남, 뭐 웬만한 데 있죠? 이런 건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환전하는 통화들은 다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카드를 만들면 해외에서 수수료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해외에서 이제 현금 떨어지면 카드로 급하게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해외에 되는 카드를 들고 나와서 긁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수수료 어마무시한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거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웬만한 이자보다 높아요. 근데 그걸 한번 결제할 때마다 내잖아요. 연간 이자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수수료가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환전을 해놓고 여기에 체크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두번 만들어야 돼. 한 번만 만들면 안 돼. 그리고 이제 투자하실 분들도 굉장히 좋죠. 왜? 살 때, 팔 때, 둘다 무료니까. 그래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좋고, 여행 가시는 분들은 매우 좋고, 이건 안 만들면 바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자마자 당장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달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환전할 계획이 있다 이런 분들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 장점만 있는 거예요. 제가 꼽은 두 가지 단점인데, 타행으로 이체가 안 돼요. 근데 요거는 그럴만해요. 왜냐면 타행으로 이체가 되면 토스뱅크에서 바꿔서 다 이체해버리죠. 그러면 토스뱅크가 덕을 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아놓은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나중에는 요걸 어떻게 좀, 뭐, 이렇게 교류가 되게끔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무료인 대신에 투자가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또 다른 예금이나 달러 예금이나 이런 걸로 좀할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막아놨어요. 근데 아마 이게 열릴 겁니다. 아마 이게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모으는 단계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쓰지 않더라도 만들어 놓고 조금씩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육과장도 하나 해봤어요. 만든 김에. 자, 육과장도 만든 김에 이렇게 보유해보 하나 있죠? 예, 엔화. 엔화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엔화를 100만원어치 한번 바꿔 놔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을 수 있고, 뭐 여기 있는 통화가 없으면 여기. 그죠? 다른 환전하기 해서 눌러서 그 통화 골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 때, 팔때다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달러라든가 이런 걸 환전한다면 토스뱅크에서 모으시면 수수료가 없으니까 너무 좋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 항상 뭐 테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뭐 증권사에서 환전하면 이거 갖다 예금도 할수 있고 투자도 할수 있는데, 꼴랑 뭐 증권사는 90%까지 해주는 데 있는데, 뭐 꼴랑 뭐 하려고 여기서 10%더 하려고 해요. 10%면 얼마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달러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바보 아니야? 달러로 환전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 예금 같은 데 놓으면, 유과장이 얘기했던 그, 뭐야. 외화 오면 넣으면 4.8%에서 5% 받을 수 있는데, 왜? 자, 왜일까요? 장점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달러를 쌀때 사서 비쌀 때 팔면 소득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통 뭐가 붙어요? 세금이 붙죠. 뭐 배당이든 뭐든 뭐 이자든 15.6%인가? 이 세금이 붙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환차익 있죠, 환차익. 환전에 대한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아요. 단 1원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달러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큰 금액으로 많이 하세요. 달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가 있잖아요. 시세가. 근데 이 호가가 막상 팔려고 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파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100억을 팔려고 하면 여기 호가가 없어서 막몇 호가 밀려서 팔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달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날 그 실시간 시세로 무조건 환전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가라는 게 없어요. 밑에 뭐 2호가, 3호가가 없다고요. 무조건 1호가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서로 팔 때, 살 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산가들한테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한 푼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해외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달러를 좀 안정적으로 모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토스뱅크에서도 나중에 여기서 이제 모아놓은 달러로 여행에서도 이용하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채권이라든가 이런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게끔 아마 이쪽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토스뱅크가 더 좋죠. 저도 아마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왜? 환전할 때 수수료가 없으면 여기서 투자해야죠. 팔 때도 수수료가 없는데. 그죠? 이쪽으로 다 옮겨야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좀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테스트 해보고 있는 게 있어서 마침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가장은 어떻게 환전을 할 거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 있죠? 왜? 아,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고점이라서 못하겠어. 하지만 달러는 좀 준비해놓고 싶어.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달러를 지금 환전하려고 보니 어때요? 1330원. 마음에 드세요? 아이씨, 너 비싼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럼 유가장은 어떻게 환전을 준비할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장은 달러 어떻게 모을 거야? 자, 최근 1년 평균 있죠? 최근 1년 평균. 이게 이제 23년도 이제 평균이겠죠? 24년도 초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최고점. 요 선 보이죠? 요 최고점 선 쭉 걸어놓고. 최저점 여기 있네. 최저점 선 쭉 걸어놓고. 보니 중간이 어디예요? 중간이. 중간이 여기쯤이겠죠? 여기쯤. 여기쯤. 그죠? 여기쯤이 중간이겠죠? 그래서 가격을 보니 대략 1288원 정도가 에버러지예요. 중간 지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가장은. 이 1288원이 깨지는 시점부터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단위로? 10원 단위로. 그러면 이 10원 단위로 얼마씩 사라고는 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의 자산 상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다 10만원씩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100만원씩 살 거야. 아니면 나는 1288원부터 사기 시작하되 나는 뭐 50원 단위로 살 거야. 아니면 난 100원 단위로 살 거야. 아니면 나도 유가장처럼 10원 단위로 사지만 1200원 이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사지만 1200원이 깨지면 여기서 20만원씩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세요. 자신만의.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유가장은 현재 1288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 1년 평균 1288원 밑으로 내려오면 10원 단위로 환전을 해서 달러를 토스뱅크에다 일단 한번 모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투자로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토스뱅크에 모아서 나중에 토스뱅크에서 투자 기능이 생기면 토스뱅크에서 그냥 투자를 하고 만약에 그런 기능이 안 생기면 환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환전해서 수익을 거두거나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최근 1년 평균을 가지고 중앙 에버리지 선을 긋고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환전을 해나가는 거다. 일정 가격별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달러를 모으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유가장 기준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달러를 좀 안전하게 한번 모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안 하더라도. 그리고 혹시나 필요 없는 분들도 만들어 놓으면 평생 무료라고 하니까 한번 만들어 놓는 거를 저는 유가장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유가장이었습니다.